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세 가지로 측정을 하죠.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졌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도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스탁마켓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은 그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CEO가 되시는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세상에 다 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기다려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돈이 막 따라다니고 굴러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돈 많은 빌 게이츠가 전 세계적으로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24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는 후보로 나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앙숙이 되고 싸우고 헐뜯고 막 그럽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돈이, 권력이, 명예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돈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명예도 내려놓고 권력을 비우는 것이 교회일지 모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또 없애는 그 이유가 또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권사 되려고, 어떤 사람은 장로 되려고, 어떤 분은 목사 되려고. 성공의 기준을 직분에 두었다면 잘못 온 거죠. 네, 잘못 온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 직분이 성공의 기준일까?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가슴에 담게 되면 우리 생애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일이고 두 번째는 이루어질 일입니다. 두 가지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이미 완료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죠. 변화되어가는 작업, 성숙해가는 작업, 이런 작업이 일평생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향한 평생 작업. 이 작업이 오늘 본문에는 경건의 훈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는 그 당시 바울이 선교 활동하고 교회를 세우던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큰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서양의 관문이라고 하는 무역이 형성되고 동양의 문화가 서양으로 가고 서양의 문화가 동양으로 가는 그 관문이 바로 예베소였습니다. 예베소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 번째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바울이 그곳에 정착을 해서 약 한 3년 동안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예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중앙을 꽉 차지했고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나 신전이죠. 다이아나 신전이 그냥 도시 중앙에 있고 모든 금융과 돈과 모든 문화가 교체되는 그 중심가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우상 그리고 이단 사상 이런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왔고 그곳과 싸우다 보니까 그들을 물리치다 보니까 예베소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지만 끝에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아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까지 들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무덤이 있는데 누가의 무덤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또 마지막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 그 건너편이 반모라는 섬이죠. 반모섬.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마지막 목회 마무리를 했던 곳.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잔존해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잔존해 있습니다. 복음서를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믿음으로는 의로워진다는 교리로 완성된 책이 있다면 그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이 복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의인이 되는 이 교리적인 완성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이 교리를 복음서와 교리서에 꽃을 피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소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를 읽어보면 예배소서 1장부터 6장까지 6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교회론에 대한 교회 완성본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좋은 교회의 모형이 약 여섯 가지 그림으로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소서를 읽으시면 예배소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바로 성전. 예배소서 2장 21절에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으로 말하는 이 성전은 구약에 말하면 성전이 뭘까요? 성전은 제사하는 곳,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1장 23절,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리스도는 명령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이건 명령이고 선교적인 사명.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교육의 사명. 선교와 교육이 있는 교회 모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 한 세 사람. 2장 12절을 보면 한 세 사람을 형성했는데 과거에는 죽었던 우리, 과거에는 없었던 우리, 과거에는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세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 말은 새 생명, 재생산. 바로 디사이플십이죠. 제자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인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적인 뭘까요? 펠로십이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은 그리스도의 신부, 5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예요. 신부는 뭘까요? 신부는 성결, 교회 성결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성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성숙이 있는 교회, 이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 바로 미니스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여섯 가지를 다 갖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한 가지만 갖춰도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서 보이는 성전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주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어떤 보이는 모형 혹은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그 좋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보낼 편지의 내용이,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라는 일꾼, 이제 화면에 이제 뜨네요. 교회 모형이 좋은 일꾼이 되라는 이런 권면의 편지를 보내, 6절에서 7절 내용을 잠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일꾼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오늘 6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들을 쭉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연단하라 이렇게 굽나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죠. 헬라어 단어인데 옷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뛰고 운동하는 모습, 그게 바로 굽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련하라, 너 자신을 단련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훈련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 연습하라, 킹제임스를 따서 연습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xercise yourself, 그리고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training yourself, 그리고 이 원문에 가깝다고 번역이 된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죠. 이 버전에서는 discipline으로 이렇게 discipline yourself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하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사실 successful이 아니고 excellence라. excellenc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success라는 단어는 compared to others.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 의식이 없어요. 단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엑셀런스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이 아들이죠.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the image of God에서 God's holiness, righteousness and goodness 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믿기 전에는 완전히 파괴되거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다는 말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의 롤 모델이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우즈가 롤 모델이죠. 요즘도 인기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영화배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롤 모델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다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송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만 높이겠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어쩌면 찬양과 성가대와 모든 기도가 전부 오늘 설교와 집중되고 오늘 이 교회가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요, 의식주 문제, 빵 문제, 사람들의 고민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지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의 모형이시고 겸손의 모본을 보이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인카네이션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언리밋하신 분이 리밋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세계로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아 예수님이 이랬는데 나는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오늘 우리 교독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못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모든 정보를 갖다 다 인풋을 하게 되면 그 컴퓨터에 요즘은 AI 시대죠. 전부 인풋된 것이 구글을 통해서 전부 나타나요. 딱 누르면 전부 설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리고 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풋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언어의, 말의, 모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은 예배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12절에 보니까 이러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발전하라, 변화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화된 Christ-like,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죠. 머리가 커지고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 성경을 많이 알면,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머리가 커져요. 그리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외부로 치장하는 걸 오늘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밖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뭘까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된. 제가 좋아하는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토마스 아캠프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는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겸손. 얼마나 여러분 주님처럼 닮아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45절을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열 제자, 열두 제자인데요. 열 제자가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막 씩씩거려요. 그때 왜 그랬는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아마 살짝 뒤로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둘을 오른쪽 왼쪽에 두세요. 그렇게 뒷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보면은 제자들, 열두 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이 지금 혁명가죠.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은 한 자리씩 하려고 아마 3년 동안 따라다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근데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붕괴했어요. 막 화를 내고 그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 작은 자가 어떤 자인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높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45절이죠.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섬기심을 받아도 충분하신 그분이 I'm not
To be served and to serve.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명사로 말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죠. 디아코노스는 오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디컨, 섬기다, 일하다, 미니스터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교회는 일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시하느냐, 이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어쩌면 우린 신앙생활을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발 걷어붙이고 섬겨보세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 기쁨의 삶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컨디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과 섬김은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겸손할 수 없고 남을 섬길 수 없어. 근데 내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교회를 섬기는 길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좋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은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 섬겼다고 그건 다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나를 아 그래 내가 이번에 저주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속입니다. 연속. 계속해야 돼. 그래서 단련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고 훈련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건, 성숙은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단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연습입니다. 여러분 렉슨에 가보시면은 혹은 24hours gym에 가면은 요즘 우리 살 빼는 운동이죠. 얼마나 10파운드 한 달에 10파운드 빼는 게 목적이잖아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어쩌면 1년에 첫 번째 계획을 그리 세운지도 몰라요. 이거 올해는 10파운드를 루스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 가서 하루 훈련을 하고 아령을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미쳤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내가 왜 했지? 이렇게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습해보세요. 계속 엑서사이즈를 해보세요.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훈련하게 되면 한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단련이 됩니다. 훈련이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모양새도 나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사랑 한 번 한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다 한 번 용서한 걸로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닮으라.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바울은 자랑을 했어요. 자랑 잘 안 하는 사람이 자랑을 했어요. 그 자랑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Now no longer I live, but Christ and live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경험담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결혼식을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결혼식 주례를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 피로연에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서서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복한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텐션을 했어요. 그리고 어텐션 하면 한 말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니까 신랑 되는 신랑은 2세예요. 한국말 잘 몰라요. 2세인데 이 신랑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를 죽이라는, I kill myself. 나를 죽이라는 말인가. 패닉이 됐어요. 장로님 얘기는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죽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잠깐 신랑한테 그랬어요. Don't kill yourself. He's talking about self-denial. That means self-denial. 자신을 부인하고.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아는 경건한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돼가고 세상에는 성공자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적어도 예수 안에 예수를 닮은 엑셀런시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사람 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겸손해지는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요 좋은 일꾼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클라호마 중앙 장로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갈 길입니다. 주님 얼마나 평생 우리의 삶을 주님 닮아가는 그 작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